중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수학에서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책은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 타일러 월레스라고 한 분이 쓴 책이죠. 이 책이 제 첫 번째 책이고 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오픈소스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책이고 챕터 0부터 해서 프리 알지브라 해서 챕터 10번인가요? 네, 10번까지 해서 10장까지 해서 약 한 50개 정도 아마 6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알지브라 2 앤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 책 역시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알지브라 2 앤 트리고노메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힉스빌 파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책에서 다룰 내용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첫 번째에서 다뤘던 책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영어로만 돼 있는 책인가?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두 번째 책에서는 첫 번째 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다루는데 시퀀스와 시리즈라든가 익스포네셜 펑션은 다뤘었던 거죠. 로가리드믹도 다뤘던 건데 첫 번째 책에서 다루는데 두 번째 책에서 좀 더 자유롭게 깊이 있게 다루고 트리고노메트릭도 첫 번째 책에서 약간 언급하고 두 번째 책에서 좀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들도 나옵니다. 스타티스틱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책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분야고 probabi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책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합쳐서 중학교 과정에서 다뤄야 될 대부분의 주제들을 아주 재미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이제 중학생이 이제 갓 된 건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일 텐데 영어를 잘 못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니까 이번 수업 자체가 영어와 수학을 통합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